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썸네일 보고 오셨죠? 그 앞에 준비된 영상도 잘 보셨고요. 그럼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 5800X3D vs 12900KS 게이밍 CPU 대결입니다. 70만원 게이밍 CPU와 100만원 게이밍 CPU의 대결, 10종 게이밍. 이게 주제인데요. 기존 제품과 생각외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와 함께 표를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드라이버는 최신 버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512 버전을 썼고요. 그래픽 카드는 RTX 3080 10기가 STX 사용했습니다. FHD 대상도, QHD 대상도 메모리 오버하고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으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게임은 이렇게 10종 게임을 썼습니다. 게임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100 이상 최상업에서 나온 애들은 최상업으로 했고요. 옵션 문제로 100프레임 이상 안 나오는 게임들은 옵션 타임을 조금 해서 다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게 여러분 실사용에 가깝게 맞춰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요새 그냥 144 모니터 대부분 사시더라고요. 얼마 안 한다고. 그래서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한 100프레임은 나오게.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5950X와 5800X3D는 꽤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5950X는 아시다시피 100만원 가까이 하던 최상위 AMD CPU였습니다. 지금의 가격 많이 내려서 70만원 후반대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게 AMD에서는 제일 좋은 CPU였잖아요. 근데 이 5800X3D 출시가 67만원, 현재 70만원짜리 이 CPU랑 비교했을 때 꽤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자, 롤의 평균 프레임은 차이가 적었는데 최소 프레임이 40이나 차이 났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평포 최소 프레임이 꽤나 오른 게 눈에 보이고 배틀그라운드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의 50% 30% 가까이 뻥튀가 됐죠. 최소랑 평균이요. 로스트아크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60프레임하고 30프레임 올랐잖아요. 이거면 그래픽카드가 두세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고사양 게임에서도 전부 다 거의 뭐 적게는 3, 4%, 많게는 10% 가까이 차이 나는 걸다볼수 있었습니다. 5800X3D가 월등히 590X보다 게임 성능이 좋습니다. 자, 평균 프레임을 제가 평균 값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 얼마 차이 납니까? 무려 32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32프레임, 10%가 넘죠. 한 12, 3%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곤도 차이니까, 분명히 5800X3D는 590과 갖고 있더라도 업그레이드, 게임 용도 쓸 때는 분명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다만, 시네벤치든, 뭐, CPU-G든, 작업적인 성능을 봤을 때, 멀티 성능은 꽤나 떨어지기 때문에, 요놈은 순수 게임 용도로는 좋은 CPU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900K랑 한번 볼게요. 12900K랑 5800X3D는, 12900K가 롤에서는 좀 크게 앞서는데, 그걸 제외하고 모든 게임에서, 제가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게 5800X3D가 이긴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요. 롤 빼고는 싹다 5800X3D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5800X3D 나오기 한 거의 한달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게임킹이라고 그랬죠. 5900K를 그냥 발라버립니다. 차이 꽤 커요.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이 10프레임 이상 차이 납니다. 5% 이상 차이 나요. 맞죠? 고사양 게임을 보든 저사양 게임 포함해서 10종 게임을 보든 물론 뭐 작업이야 12900K가 좋겠지만 서로 얘는 심지어 DDR5 메모리 쓰고 윈도우 11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5800X3D가 승을 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거야. 인텔 팬보이 분들은 손주님 12900K가 게임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닌데요? 그 위에 스페셜 보드를 있다고요. 12900KS라고 100만원짜리 CPU. 네, 그걸 요번에 같이 준비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야, 이거 롤에서는 확실히 인텔이 좋긴 하네요. 12900KS 정말 잘 나옵니다. 롤에서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어차피 이거 보면은 지금 최소 프레임이 200대 찍는데 500대 프레임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니까 롤에서는 인텔이 좋았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둘이 매우 비슷합니다. 최소 프레임도 비슷하고 평포도 비슷했어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평포는 5800X3D가 잘 나왔고 최소 프레임은 12900KS가 잘 나왔습니다.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둘다 확실하게 5800X3D가 잘 나왔으니까 로아는 5800X3D 가는 게 좋겠죠? 메트로 XX 비슷합니다. 거의 오차범위에요. 1, 2프레임 차이니까. 포르자에서는 인텔이 좀잘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삼국지 토탈러 같은 경우에는 평포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최소 프레임 박으면 확실히 12900KS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툰레이드 같은 평포는 거의 똑같은데 최소 프레임 박으면 마찬가지로 KS가 좋았고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평포는 비슷한데 최소 프레임 박으면 KS가
케이스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펑도 평프가 조금 더 좋고 최소 프레임은 좀 큰 퍽으로 케이스가 좋았습니다. 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12900KS는 싱글 부스터가 정말 높게 터집니다. 올코어 부스터도 5.25 정도로 막 터져요. 이제 아마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5.22에서 25 정도 막 터질 텐데 그다 보니 게임 대부분이 0번 코어, 첫 번째 코어에 부하를 크게 주는 편이고 나머지는 스케줄러 분배가 크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부하가 적게 들어가는데요. 깡클럭, 특히 싱글코어 부스트가 높은 5900KS가 그거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보면 됩니다. CPU지나 시네벤치 싱글 성능을 보면은 확실히 5800X3D는 발열 때문에 기본 클럭을 낮춰놔서 그런지 싱글 클럭 자체가 KS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이죠. 이 최소 프레임 방어는 그거 영향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져도 사실 5800X3D가 비슷한 가격대 혹은 조금 더 비쌌던 요 12900K에 비교해서는 최소 프레임도 잘 나오고 평포도 잘 나왔기 때문에 KS같이 이제 좀 더 비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나 밀리는 것이지 절대 잘못 나온 제품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게임킹이 누군데요? 성준님 봤을 때 FHD 논오버클럭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논오버클럭의 FHD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일단 12900K랑 KS는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얼마 차이 났어요? 7% 정도 KS가 앴습니다. 그리고 590X랑 12900K 기존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기존 제품끼리 그러면은 590X가 좀 많이 처집니다. 10% 정도 처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새 게임용도 산다 그러면 12세대 사라고 했죠. 12세대가 확실하게 기존 5000 시리즈 AMD 제품보다는 게임의 성능에서 앞섰네요. 앞섰는데 12900K 기존 제품에다가 요 3D 제품 AMD의 5000 시리즈 3D 제품을 비교해보니까 5% 정도 3D가 이깁니다. 3D 캐시 적층에서 늘려준 것만으로 게임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캐시가 제가 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게임에서는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5%면은 글카 반 단계 차이에요. 절대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 여러분이 80, 10기가를 샀는데 80, 12기가 모델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올 정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둘이 한 20만 차이 나죠. 그리고 그럼 킹과 킹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12900KS vs 3D 이렇게 해보니까 1% 차이 나요. 흡사했습니다. 평포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흡사한 거고 최소 프레임을 보면 분명히 KS가 약간 이기는데요. 어쨌든 둘이 가격차를 생각하면 5800X3D가 절대 나쁜 제품 아닌 거죠. 충분히 기존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게임 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묘하게 KS가 좀 더 앞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버하면 좀 달라질까요? 제가 메모리 오버를 해봤습니다. 자, 메모리 오버만 하는 이유는 사실 CPU 오버는 별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 큰 의미가 없어서 메모리 오버가 꽤나 차이 나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5000 시리즈는 DDR4 메모리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DDR4 메모리의 국민 오버인 3600 수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7000도 올라간다 하시는데 제가 매달 60대 정도 오버클럭을 하거든요. 그 오버클럭에서 죽어나간 게 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했을 땐 7000은 잘 안 들어가요. 대부분 6000에서 6400 사이 정도가 들어간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국민 오버 수준이 6000을 해서 봤을 때는 최소 프레임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고 평프로 봤을 때도 590X가 좀 많이 따라와서 위에서 차이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에서 차이보다는 줄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각 CPU별로 약간씩 차이 났던 성능 고스란히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얼마 차이 났었나요? 10. 여기서 여기는요. 3. 많이 줄었죠. K가 5800X3D를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래도 평푸든 최소든 5800X3D가 좋습니다. 램오버 해도 12900K가 완전히 따라잡지 못합니다. 12900K 뭐 7000클럭 오버하면 따라잡을 거다 할 수 있는데 5800X3D는 뭐 4000 오버클럭 안 됩니까? 맞죠?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5800X3D가 이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근데 KS 보면 KS가 이깁니다. 이제 7종 게임 평균으로 보면은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그 클럭 차이가 아니 클럭이 참 프레임 차이가 좀 나는 저사양 게임까지 포함시키면 여전히 12900KS가 깡클럭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섭니다. 그래서 KS가 3D는 미묘하게 이긴다. 3D는 기존 제품을 확연하게 이기거나 미묘하게 이긴다. 레모브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그렇게 등수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QHD 들어가면요 그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긴 합니다. 조금 더 줄어서 보시면은 위에는 그 뭐 한 4프레임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3프레임 차이로 줄어들고 요거
이상하게 KS가 QHD에서도 프레임 좀잘 나오긴 한데, 그거는 이 게임들 때문에 그래요. 배그, 뭐, 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말고 고사양 게임 기준 보면은 진짜 1프레임 차이밖에 안날 정도로 근접해버리죠. QHD 들어가면. QHD 들어가면 저사양 게임은 여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보이고, 이제 고사양 게임은 그래픽카드가 좀더 부하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등수는 똑같습니다. 등수는 여전히 이렇게 매겨지겠죠. 자, 5901X보다는 확연하게 12900K가 좋고요. 12900K보다는 5800X 3D가 좋고, 그리고 5800X 3D와 뭐1% 차이로 조금 더 좋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게 12900KS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게임 선택에 따라서 KS가 3D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선택했던 게임하고 다른 게임을 선택했다면은 3D가 이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최소 프레임 파워가 나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반수 정도 12900KS의 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 성능은요. 다만 가격적인 면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5800X3D가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5800X3D 같은 경우에는 B450을 쓰든 B550을 쓰든 웬만한 보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얘실 구매가가 70인데 거기에 보드가 15만원. 쿨러 같은 경우에는 2열 순행 좀 저렴한 것으로도 커버될 정도니까 8에서 10만원이면 커버칩니다. 근데 12900KS는 저렴한 걸로 커버가 안 돼요. 일단 CPU 가격이 100, 보드는 적어도 30만원 중반대 거 써야 되고, 거기에 쿨러는 20만원짜리 정도 써야 돼. 메모리 차이도 나는데, 얘는 메모리, 사실 기본 삼성 메모리 써서 문제는 없어요. 기본 삼성 메모리 16기가 2개 기준 얼마입니까? 16기가 2개인 경우에 보통 한 15만원 정도 할 겁니다. 여기는요, 똑같은 삼성 메모리 쓰면 되겠죠? 그러면 13만 5천원에 2개니까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 차이가 좀 나요, 실 구매가가. 이만큼 따라온 것 자체가 110대 뭐 대단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 둘이 차이가 좀 있겠죠. 이거는 62, 82, 182가 되겠네요. 한 7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실 구매가 기준으로. 쿨러, 보드, 메모리 가격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여러분이 순수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 뭐다? 5800X3D가 확실하게 가성비가 좋을 것이고요. 게임이랑 작업을 같이 한다면 그냥 KS 하거나 K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물어보실까요? 12700K는 어떤데요? 12700K면 5800X3D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안 비슷해요. 12700K, 12900K한테도 밀려요. 이거한테도 밀립니다. 여기에 12700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3D한테 비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나 일단 이기고 오십시오. 이거랑도 3, 4%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얼마 차이 나겠죠? 아까 여기 K랑 3D랑 비교하니까 대충 5% 차이 나던데.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거의 한 8%, 9% 차이 날 거예요. 차이 그럼 크니까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게임 할 건데요, 12700K가 좋아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게 좋아요? 5800X3D가 좋아요? 그런데 뭘 물어봐요? 당연히 5800X3D가 훨씬 좋지. 여튼 그렇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로 보면 이거 따라올 놈 없어요, 게이밍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나는 예산이 무제한이라 그러면 이거 따라올 놈 없습니다, 게이밍 기준으로는요. 이거 다 밑에 정리돼요. 작업으로도 이거 따라올 놈 없죠. 590X가 그나마 비슷한데요, 게이밍에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저들은 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냐, AMD랑 인텔이랑 지금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딱 봐도 인텔한테 게이밍 킹 뺏기니까 AMD가 부랴부랴 3D 캐시가 붙은 5800X3D를 내놓은 거고, 요거 내놨으면 다음번 13세대는 뭐다? 또 캐시를 증가시킨 좀더 좋은 게이밍 CPU가 나오겠죠, 인텔 13세대. 그거 나오는 거 보면 또 AMD는 7000 시리즈에서 3D 캐시를 붙여가지고 또 내놓을 것이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소비자는 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미 구매했던 분들은 보면은, 저 얼마 차이 안 났는데 조금 기다렸다 살 거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언젠가는 신규 구매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두 기업이 싸우고 있을 때 같이 웃게 된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총결론 아까 딱 그겁니다. 요 순으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게이밍 가성비는 5800X3D가 압도적으로 좋다. 어떤 CPU를 들고 오든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최강의 CPU는 그래도 KS가 아닐까라는 결론 내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혹시나 제가 일단 영상을 다 찍긴 했는데 보시면은 FHD 것만 편집해 올렸잖아요 앞에. 혹시나 제가 안 올려준 영상이 좀 궁금하다면 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생방 들어와서 요뭐 QHD도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청하시면 한동안 안 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가요. 바이바이.